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인형은 아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인형 리뷰인데요. 바로 제 최애 나기사 카오로라는 속성 인형입니다. 무속성 만화를 리뷰하다가 오랜만에 속성을 리뷰를 하는데요.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예요. 근데 제 최애거든요. 한 10년 넘게 최애인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 한 6년 넘었나? 덕질한 지 오래됐는데 소미녀로 항상 안 나오다가 비공식이겠지만 어쨌든 나온 걸 모르고 있다가 나온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아 카오르 인형은 구출을 거의 안 나오거든요. 비공식이라도. 그래서 에반게리온이 완전 오래된 만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치해가지고 막 제 그 랜덤웨이드로도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어쨌든 개조해서 만드는 분 사실 많지 이렇게 비공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온 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당장 바로 질렀습니다. 눈동자는 파란색,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고요. 빨간 눈에 흰색 눈동자, 눈썹 표시 잘 돼 있고 귀도 있는데 귀도 제가 한번 시어본 잠깐 씌어봤었는데요. 가져와서 아침에 바로 배송 온 거라 근데 보면 되게 잘 어울려요. 한번 씌워줄게. 그냥 진짜 고무줄이 별로 안 나고 그냥 얘 귀가 돼요.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옷도 새로 산 게 있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원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쓰겠다고 하는 이 옷이 있어요. 한 몇천 원 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UI 한번 입혀서 갈아입혀가지고 리뷰를 또 해볼게요. 근데 꼬리는 원래 없는 아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삐죽삐죽 튀어나온 머리 디테일 너무 귀여운 강아지 발 같아요. 다 입혔는데요. 신발도 쭉 다행히 다 입고 너무 귀엽게 잘 어울려요. 근데 모자는 원래 세트인데 모자를 안 시켰거든요. 왠지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귀때기 같은 거 다녀있으면 귀때기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살 걸 그랬나 하는 조금 그런 건 있네요. 왜냐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의외로. 근데 약간 사제 느낌에 여기 약간 실밥 튀어나와서 좀 잘랐어요. 가위질 티가 났는데 까만색 튀어나와서 잘랐고요. 약간 카오르의 신비적인, 신비로운 느낌을 잘 표현하는 옷인 것 같아요. 은박도 달려있고 생각보다 되게 예쁘거든요. 옷 자체가.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비싸게 주고 산 보람이 있는 느낌이고 십자가 펜던트처럼 이렇게 해서 달려있는데 우핀하고 이렇게 연결 잘 되어있고요. 마감 처리 안 돼서 이렇게 약간 튀어 삐져나온 건 가위로 잘라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은은한 미소 보면 잘 어울려요. 체를 만지는 기분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행복한데요? 이 웃음이? 힐링이래. 근데 특전도 같이 왔는데 특전이 그림하고 출생증이에요. 출생증은 가방에 넣어놔서 나중에 그길을 넘어갔다. 그 앨범에 넣어두면 되고 그림은 잠깐 그냥 케이스에 넣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같이 리뷰하면 되겠죠? 어쨌든 얘도 이 아이도 따로 둘 곳이 필요한데 지금 둘 곳이 따로 딱히 없어가지고 여기다 둘까요? 장식 여기 지켜줘 아가야. 나중에 특전도 같이 보여드리고 간에 끝났네. 리뷰 마무리할게요. 이제 다 했어요. 귀엽답니다. 기적 느낌 물씬. 근데 이 토끼망도 왠지 없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너무 아프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세트로 그냥 망토까지 할래요. 비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구매한 지 좀 됐지만 약간 바가지 쓰듯이 구매해서 마음이 좀 아픈 옷이긴 한데 나름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 바지가 자꾸 벗겨질라 그래. 제대로 입혀야지. 인형 옷도 수선할 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깜빡할 뻔했어. 근데 그거는 잠 안 오고 귀찮고 피곤할 때 한번 할까요? 우울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안 하고 자면 제 최애 인형이라서 최근에 온 인형인데 내가 안고 잘까요? 제 마음을 좀 위로해줬으면 해서 꿈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유치하지만 어쨌든 인형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거 신발도 1억 원에 만드는데 신겨놨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회사에서 정식 저녁도 못 먹어서 집에서 먹었네. 아가 아들내미 우리 피들 결국 신발 잃어버릴까봐 벗겨졌어.
내 발이 잘 보여줘서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방석도 빼줬어요. 훨씬 귀엽죠. 뭔가 귀족 같은 느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단으로 먹힌 채로 옷을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귀엽네. 이거 피임약 남은 거 며칠 빼먹어서 이렇게 새로 산거 말고요. 전에 있던 피임약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특전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허접해요. 아기사카우가 써있긴 한데 뭔가 종이 재질이라 허접하거든요. 특전이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특전이 아니고 특전이 이렇게 된게 엽서인데 약간 홀로그램처럼 반짝반짝하고 되게 예뻐요. 근데 약간 얼굴이 허접하게 생겼어. 우리 그래가 하는 카오를 입던 게 잘하는데 그치? 그쵸? 반말찍찍 노노. 그리고 결국 방투를 벗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투 벗은 모습이 훨씬 귀엽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인형 리뷰를 좀 마쳤고요. 특전은 출생증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보시면 겨울이 이거 뭐지? 기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드는데 펠리우시 경향 이거 밑에 펠리우시 똑같은 거 그다음에 얘는 이름은 늑대소녀 뭐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고 얘는 이름을 잘 몰라 모르는 애예요 둘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약간 늑대소녀 느낌 그리고 얘는 프린리 얘는 똑같이 되고 요요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 모르겠다 특전 말 출생증도 여기 넣어야겠죠 들어와주죠 한 손을 넣기 전 그랬는데 다음은 이렇게 해서 카오로까지 넣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빠이빠이하기에는 이 옷 타고 남은 망토랑 인형 신발 어디다 써놨지? 다른 인형한테 입혀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러진 피규어도 두 개나 있어서 붙여야 되고 그리고 도쿄 완장? 귀엽다. 그리고 다른 인형도 지금 몇 채가 더 있는데 그것도 리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리뷰를 못할 것 같아. 영상도 같아요. 존댓말. 영상도 띄엄띄엄 자꾸 올라와서 요즘에 제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세요.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 아,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 너무 어지러워. 일찍 자야 되는데 새벽에 자게 됐네. 너무 힘들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진짜 날씨로 너무 힘들었어.